일단 그러면 세찬이 형. 나는 되게 기분 나쁜 영상이었는데 영한 시리였거든? 드라마야. 드라마인데 근데 아무튼 96년에 93년에 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영안실에 그 이걸 열더라고. 연기가 푹 나와요. 그럼 거기 이제 누가 시체가 누워 있어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Y로 그 수술 자국이 있어. Y야. 부검을 한 거지. 그럼 부검실인가 보다. Y자의 상처야. 자 이제 일단 이 정도로 좁혀졌죠. 사이렌. 야, 근데 오늘 연관성이 너무 없네. 와, 근데 일단 저번 주도 좀 아이돌이 세 팀이나 있고. 네. 뮤직비디오가 잔뜩 있네.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잔뜩 있어. 선미랑 그 포미닛의 현아랑 옛날에 원더걸스였었잖아요. 맞아. 나왔고. 원더걸스? 원래 원더걸스였어요. 네. 그리고 트와이스도 JYP고. 원더우먼. 왜 원더우먼이요? Y. 네? Y가 왜 원더우먼이요? Y는 아니지. 도모가 완다우먼. 완다우먼. 영한 씨. 아이돌. 아, 그러니까 아이돌이 나왔는데 아이돌이 정답일 리는 없어. 맞아. 그치? 페이크인 거야. 허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, 지울게. 빨간. 그래, 너 거들먹거리면 큰일 나. 그러니까. 이런 부분에서. 그래. 왜냐면 진짜 단어 하나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. 그래. 아, 내 기억은 그럼 그게 그 노래가 포미닛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 노래였었던 것 같은데. 그런 거 있잖아. 있죠. 뭐 어디 주인공 이름이 뭐 현아였다. 뭐 그런 어떤 영화에 나온 것처럼. 영한실 시체 이름이 없을 거 아니야. 아, 시체 이름은 있겠네. 96년에 냉동인간으로 넣은 거 아니야? 냉동인간 박준영. 아니 약간 이거를 뭐 영한실이라서 그게 아니라 약간 시원한 느낌이고 해변. 발레린. 와 이건 너무 어려운데. 아, 분야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. 너무 어려워.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. 뭐 하는 거야? 인간이 아예 없어. 야 소방차 뭘까? 소방차. 소방차는 소방차 아니면 119 이런 거 있잖아. 왜냐면 24시간 뭐 다 움직이고. 나는 이걸 보면서 약간 무슨 라라랜드 같은 영화 생각이 났었어. 근데 라라랜드가 왜 나온 거야? 아, 발레 춤추고 뭐 해변 나지. 춤추고 뭐 이런 게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라라랜드? 거기에서 나왔고 생일. 3, 2, 엠마 스톤 1. 자, 그냥 일단 뭐 해? 뭘로 해? 뭘로 해? 자, 라라랜드 라라랜드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라라랜드! 왜 라라랜드? 몰라, 나도 몰라. 근데 정답이래. 아니,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. 아우, 좋아. 왜 이렇게 많이 뿌려? 아... 네, 어차피 우리 틀리려고 한 거니까 아, 힌트 그래. 받고 하면 되니까. 아.